다음은 대한민국 연예 예술상의 25년이라는 그 역사를 만들어 온 한국 연예 예술인 총연합회 이사장이 수여하는 연예협회 이사장 상이 되겠습니다. 연예예술인 총연합회는 대한민국 연예예술 발전과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의 기초이자 선두로서 네. 역할을 정말 다해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다각도로 발전에 애써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상입니다. 시상은 이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뭐 또 현인가요제 등 그 예술인 축제를 지금까지 열어줌으로써 그 헌신적인 많은 연예인들의 박수를 받아오고 있는 석현 이사장께서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님께서도 함께 네. 나와주시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분이 함께 네.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석현 이사장님과 우순실 씨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람된 오늘을 이리 이어왔습니다. 25년의 이 시상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총 26명의 수상자가 있는데요. 먼저 9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이진관, 하동진, 전철, 강철, 이명주, 정연순, 최영철, 왕소연, 진국희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마다 우리 대중에게 알려진 히트곡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그 네. 주인공들이네요. 자, 석현 연예협회 이사장님과 우리 잃어버린 우산의 주인공 우순실 씨가 이제 시상을 하겠습니다. 네, 가수 이진관 씨입니다. 인생은 미완성으로 유명한 큰 인기를 누리셨던 이진관 씨입니다. 네, 행복한 인생에 대한 노래의 메시지를 항상 많은 국민들께 전달해 주시는 분이시죠.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아카데미도 또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이진관 씨.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받고 있는 노래 인생은 미완성. 다음은 하동진 씨입니다. 네, 미남 가수죠. 네. 말이 필요 없는 미남 가수입니다. 성인 가요계의 장동건. 최근 들어서 당신도 여자로 네. 많은 팬분들께 큰 인기를 누리며 네. 네, 성인 가요계를 주름잡고 네. 계십니다. 그 학창 시절에는 유도 선수였었대요. 네, 네. 못하는 게 없고 참 따뜻한 분입니다. 네. 네, 다음은 전철 씨입니다. 해운대에 가면 이분의 노래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해운대의 연가로 아하. 부산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계시죠. 그렇군요. 여름마다 굉장히 바쁘세요. 네. 네. 참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네. 전철 씨. 네. 다음은 강철 씨. 네. 이름이 전철과 강철. 네. 철들이 뭉쳤습니다. 네. 네. 꽁지머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다르신 것 같아요. 네. 그놈의 꽁지머리에 대한 정이 뭔지요. 그놈의 정으로 큰 네. 인기를 누리고 계신 강철씨 이사장상 예. 수상이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명주씨. 이명주씨 참 노래 잘하는 분이죠. 네, 정말 가창력 네. 뛰어나신 가수입니다. 믿고 듣는 가창력의 소유자 네. 이명주 씨 오늘 이사장상 수상하셨습니다. 같은 노래도 이명주 씨가 부르면 노래가 다르더군요. 네. 참 뛰어난 가수입니다. 네. 다음은 정연순 씨. 정연순 씨 늘 소녀 같은 미소의 소유자시고 이 좋은 세상이라는 노래로 이 좋은 세상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써주시고 계십니다. 네, 정연순 씨 이사장상 수상하셨습니다. 네, 아주 흰백색의 드레스가 잘 어울리네요. 네, 다음은 최영철 씨. 네. 최영철 씨는 리틀 싸이와 함께 국민 오락부장이라는 별칭이 따라다닐 만큼 웃음과 행복을 지난 한 해 많이 선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장상 네. 수상하셨습니다. 아주 소탈한 듯하면서도 네, 노래 히트곡도 많은 그 주인공입니다. 네, 왕소연 씨. 음색이 굉장히 네. 신비롭고 매력적이셔서
트로트보다 성인 가요계를 샹송과 네. 네, 많은 음악으로 네. 저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로망 인생은의 왕소연 씨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왕소연 씨. 네, 다음은 진국이 씨. 네. 진국이 씨, 흔들림 없는 가창력으로 네. 진짜 멋쟁이 생긴 대로 진짜 멋쟁이 노래를 부르시더니 진짜 네. 멋쟁이 되셔가지고 아. 얼마 전에 새장가를 드셨어요. 그래요? 네. 아니 정말 이름처럼 가수분들이 네. 진국이라 그러더군요. 예, 저분 정말 진국이랍니다. 네. 네. 이사장상을 수상한 수상분들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표로 이명주 씨가 수상 소감을 이제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하고 계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가수가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나 또 팬분들이 안 계신다면 오늘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트로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주 씨. 네. 아, 그 공을 객석에 돌리는군요. 네. 그래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네.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 대중이 없다면 우리 가수는 뭐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럼요. 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이 대중문화 예술입니다. 계속해서 연예협회 이사장 시상은 역시 석현 이사장께서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수상자 발표해 주실까요? 네, 또 아홉 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가수 김채희, 백련화, 손민채, 민지, 리아킴, 신나, 홍장가, 류지영 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제25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그 시상식의 실황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채희 씨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희 씨는 드라마 OST의 귀재 씨입니다. MBC 드라마 오로라 공주 OST로 많은 사랑을 받으셨던 김채희 씨가 오늘 이사장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가수 백련화 씨 네. 노래에 대한 열정이 아주 뜨거우셔서 네. 백련화야라는 노래로 네. 네. 네, 여러분께 큰 사랑을 받고 네. 계십니다. 올해가 황금 돼지해라 황금 드레스를 네. 주렁주렁 입고 상을 받으시니 네. 아, 좋습니다. 예. 복된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손민채 씨 독특한 허스키 보이스가 일품이시고 가창력 또한 너무나도 뛰어나셔서 요즘 가요 무대, 전국 노래자랑, 우리말 겨루기 등등 네. 네, KBS를 종횡무진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 활동이 아주 크군요. 네. 가수 민지 씨입니다. 민지 요즘 씨. 신곡 오빠 달려라는 노래가요. 네. 고속도로 질주곡인데 아. 아마 그 노래 덕분인지 네. 종횡무진 행사를 다니면서 네. 고속도로를 질주하신다고 네. 합니다. 아주 드레스가 봄입니다. 봄. 네. 활짝 핀 봄에. 다음은 아. 리아킴 씨. 가녀린 여성의 외침 리아킴 씨입니다. 리아킴 씨는 가수 김종환 씨의 딸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뛰어난 가창력의 소유자 리아킴 씨 오늘 이사장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리아킴 축하합니다. 네, 아주 청초한 모습에 드레스가 네. 인상적입니다. 다음은 신나 씨. 힐링의 목소리입니다. 찔레꽃. 사실 신나 가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요. 예. 울적했던 마음과 기분이 오. 싹 풀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들어본 적 있지만 네. 작년도 포크싱어 가수상 수상자이시기도 네. 하십니다. 다음은 홍장가 씨. 오, 팬들이 많이 왔군요. 네, 듬직한 언니죠. 요즘 언니 말이 다마자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인생 선배로서 언니 말이 정말 다 맞다고 오. 늘상 종횡무진 하시면서 말씀해 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 류지영 씨입니다. 류지영 씨 네. 축하합니다. 매력 넘치는 미모의 소유자시고요. 아름다운 노랫말 그리고 감성의 보이스
목소리로 엄마의 강이라는 노래로 요즘 큰 인기를 누리고 계시는 감성 보컬리스트입니다. 늘 한결같이 아주 싱그러운 그런 주인공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나와서 이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예협회 이사장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동 함께 경례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대표상 소감을 들어보죠. 제가 대신 이렇게 수상 소감을 하게 돼서 너무나 황송하고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이사장님 상을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앞으로도 뜻깊은 음악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상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가수 미녀와 야수 김성호, 송남, 허준아, 윤철, 고맹의, 철이, 그리고 주식회사 아이언미디어 최종희 이사입니다. 에, 축하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녀와 야수 김성호, 손빈, 송남, 허준아, 윤철, 고맹의, 그 다음에 철희,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요. 주식회사 IM미디어의 최종희 이사도 아울러 명예 수상자입니다. 네, 먼저 미녀와 야수님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미녀하고 야수의 네, 모습을 항상 지켜주셔서 부부 듀엣의 명맥을 이어가는 미녀와 야수, 오늘 이사장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참 성실하고 네. 참 착하게 좋은 일 많이 하는 미녀와 야수더군요. 네. 다음은 김성호님. 사고로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네, 가수로서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요즘 내 사랑 매화라는 곡으로 왕성한 활동 중이십니다. 여러분 환호의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주십시오. 이 박수 잊지 마십시오. 네. 다음은 송란님. 성인가요계의 베스트 드레서예요. 디자이너 출신 가수신데요. 요즘 송이꽃이라는 노래로 많은 곳곳마다 많은 국민들께 송이꽃의 향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가수 허준아님이십니다. 허준아님은 약사 가수 출신이십니다. 요즘 연적이라는 노래로 왕성한 활동 중이십니다. 약사로 활동하시다가 꿈을 키우기 위해서 늦게나마 가수로 데뷔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가수 윤철님. 팬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나봐요. 많이 네. 하세요. 네. 호소력 있는 음색의 소유자시죠. 정거장이라는 노래로 모든 곳곳에 정거장을 다 서신다는 윤철 씨 오늘 이사장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축하합니다. 네. 네. 다음은 곰맹의님. 네. 미소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만큼 그 아름다운 미소가 어디서 나왔는지 봤더니 네. 마음에서 나오셨더라고요. 색스폰 전공자이시자 가수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고맹의 씨 오늘 이사장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철희 씨. 작사 작곡가로도 왕성한 활동 중이시고요. 후배의 양성에도 굉장히 큰 힘을 쓰시면서 군산 항아라는 노래로 곳곳을 다니면서 많이 활동하고 계신 군산 하마 군산 항아 오, 재밌네요. 네, 가수 네. 철희님이셨습니다. 최종희님 네. 주식회사 아이언미디어 이사이시면서 네. MBC 보도국 출신의 여장부이십니다. 네, 카메라 항상 앞에보다는 네. 뒤에서 네. 이 가수분들의 네. 모든 곳을 잡아주기 위해서 카메라로 네, 힘써주시는 우리 최종희님이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상 소감을 들어볼까요? 우리 송란 씨께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5회 대한민국 연예예술대상 우리 성인가요를 노래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큰 축제의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활동했던 분들에게 주어지는 큰 상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오늘 이렇게 주최 측에 이렇게 큰 아름다운 공연 극장에서 시상을 하게 돼서 더욱 감사드리고요. 우리 가요는 영원합니다. 특히나 또 가요와 애견을 사랑하는 저희 트롯 가수 동아리 모임의 가사애사모 우리 동료 가수분들하고 같이 시상, 수상을 함께해서 더욱더 기쁩니다. 여러분 함께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